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8월 28일자 화요일 셀트렌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향방송은 앞에 있으니까 이제 셀트렌 방송, 저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하루의 방송 진행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오늘 한번 쉬어가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짚어드려야 되죠. 자, 코스피, 코스닥 다 단기 저항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제법 스트레이트로 했기 때문에 오늘 수도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그죠? 코스피는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전일 고점대 그래도 지지하면서 끝났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코스닥이 이제 뭐 마이너스권으로 소폭 밀렸는데 코스닥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현물 들어오는 추세니까 큰 걱정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이오가 흔들림이 상당히 심하다는 겁니다. 닥터K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체크해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셀트리온 삼행제 박스권 흐름인데 밑으로 처질 수 있는 모양 있다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건 나중에 이어가기로 하고, 셀트리온 25만원과 28만 9만원의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여전히 그 시각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던져야 돼요. 여기서 샀던 분은, 그죠? 중장기로 들어가는 분 좋다 이거죠. 좋다.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던져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매수했다 칩시다. 여기서 적당히 끊고, 그죠? 여기 와서 안 던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 야, 또 반등하나? 이제 위로 치고 갈려나? 밑으로 밀려버리면 또 본전이에요. 또 본전. 적당히 저항권인 거, 이거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박스권인가 모르시는 사람 잘 없잖아요. 박스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박스권 전략은 뭡니까? 박스권 하단은 지지, 박스권 상단은 저항. 그럼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저처럼 정석적으로 접근하고 싶으면 여기 인근처럼 30만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줄 때 접근하자.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짧게는 여기에서 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셀트리온까지는 같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러나 전략은 유효합니다. 박스권 위에서 밀릴 때 전일 정도에 적당하니 끊고 나왔으면 적당하니 끊고, 밀릴 때 다시 그냥 더 끊어버리면 비중 확 줄이놓으면 여기 밀릴 때 안 두드려 맞아도 되고요. 다시 반등할 때 다시 팔아먹은 거 사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주식의 매매에 중장기만 있습니까? 3, 4일 끌고 가는 스윙 트레이딩도 있고요. 하루 안에 끝낸 단타 매매도 있고요. 분봉으로 1분봉 같은 걸 보면서 스캘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중장기만 고집하십니까? 물론 본인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중장기를 해야 되는 분들은 제외하고, 시간이 되는데도, 아니 하루에 3번 체크할 시간 없습니까? 그죠? 하루에 3번 체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장마치기 전 3시 정도, 그때 상황에서 빠진다 싶으면 던지고 올라간다 싶으면 다시 담아주고, 그것을 반복해야 잘하는 매매지. 뭐 월드컵 때까지 100만원을 가네, 뭐 얼마를 가네, 그런 소리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오늘 또 디스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또 말씀드릴게. 밑으로 쳐지면서 여기서 이만큼 빠짐으로 해가지고 한 3만원 정도 손실 차이, 주당 3만원이 빠지게 되면서 3만원이 10%예요 10% 넘어요. 본인들의 계좌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규모 큰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 오게 되면 벌은 거 제법 토해낼 겁니다. 적당하게는 1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이상도 토해낼 수 있어요. 10% 같으면 5억이면 5천만원 아닙니까? 10% 왜 토해내는데 왜? 그죠? 적당하게 2천만원 정도 챙겨가죠. 다 던지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의견을 드리는 사람이지 제가 뭐 어떻게 해라고 할 그게 권한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다만 13년 동안의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나은 트레이딩 하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니까 마음속 제 진심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으로 처지는 모양입니다. 3.24%로
내일이 처지는 게 더 당연한 모습입니다. 셀틴 헬스케어 이게 깨지면서 끝났다 그랬어요. 저는 채팅방에 날려드렸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빨리 던지라고. 그 이후에 더 빠졌어요. 그죠? 더 빠졌습니다. 채팅방 회원들이 다 봤겠지. 이거 이제 큰일 났어요. 20일 잘 지켜야 되는데 20일 깨는 장대 연봉. 이거 매도 시그널인데 안 던진 분 있죠? 보고도 큰일 나요. 밑으로 처집니다. 셀케는 내일 실적 발표 있어서 한번 본다. 관심 안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모양 깨졌어요. 위에서 놀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밑으로 깨지는 순간 추세 다 무너졌어요. 이제 밑으로 처지는 순간 위로 올라가도 튕겨요. 여기가 저항권을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하다 밑으로 처지면 큰일 나요.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봐야 됩니다. 자, 내일 신규 매수할 종목 추천해주면 공부하고 싶다. 아, 지금 현재는 저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자,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적당하니 들고 가는데, 자, 자본금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거 제가 좀 메일로 알려달랬는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0만 가지고 계신 분 포트폴리오하고, 한 2, 3억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호구조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셨겠지만, 자, 여기 있는 포트 중에서는 적당하니 현대차는 중장기로 들어갈 겁니다. 현대차 중장기로 들어가면 12만원대 많게 별 문제 없으니까 여기서 적당하니 들어가 볼 생각인데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 한 14만원 이 정도만 지키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적당히 담아가는 종목입니다. 중장기로 들고 가고 싶은 생각 있으면 이거 내일 아침에 적당하니 이야기하면 같이 하시면 되고, 왜? 외국계 매수가 좀 있어. 그러니까 별 문제 없고, 현대건설도 아직까지 살만합니다. 근데 내일 뭐 엄청나게 밑으로 푹 떨어지고 이러면 안 하겠지만 적당하니 버티거나 시장 상황 봐서 적당하니 뭐 모양 만들어주면 현대건설도 들어갈 만하고요. 자, 나머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자, 남궁진님. 아, 이름 너무 어려워. 진. 진. 이러면 그거 있잖아. 그 방탄소년단의 김석진을 진이라 하거든요. 좀 멋쟁입니다. 멋쟁이 느낌이 나니까 그냥 진이라 부를게요. 반말은 아닙니다. 진.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 중에 혹시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그동안 저는 맞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양 별로 안 좋아요. 많이 밀렸어요. 3.56%. 그리고 기관에 쌍끌이 매도입니다. 20일 깨지면서 완전 역배열로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여기 마지노선들 깨지면 큰일 나요. 정말. 그런데도 안 던지신다고요? 오늘 같은 날? 알아서 하세요. 대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밑으로 풍풍풍 빠지는 걸 경험해봐야 여러분들 그때야 후회하실 겁니까? 이런 날 안 던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안 되세요. 안 돼. 적당히 반동 나오면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끊어줘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밀리는데 여기 위에까지 올라온 게 얼마나 다행인 상황인지 아세요? 근데 이런 거 다 패스하고 여기서 또 두드려 맞고 가만히 있었다면 정말 문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8만원대 정도까지도 열려있고 여기를 단단하게 별로 훼손을 안하고 있잖아. 1.56% 빠지긴 해도, 그죠? 기가 내고 쌍꺼리 들어오네. 그죠? 그래서 20일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74,000원권. 근데 셀트리온 삼행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 모양 별로예요. 자, 여러분들 주식 조금 할 줄 아시는 분들 그냥 정말 편견을 버리고 셀트린 좋아해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모양이 좋은지 한번 딱 보세요. 이 모양이 좋습니까? 최고 좋기는 HLB가 최고 좋다 했습니다. 분명히. 이거 단기적으로는 스트레이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데 눌려주면 살랬는데 반동 져가지고 뭐 사지도 못하겠지만 며칠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다시 한번. 삼성바이오가 1번. 이게 좋아 보입니까? 딴 거 다 접어두고 차트만. 이게 좋아 보입니까? 2번. 저는 1번 같은데요. 그리고 1번 팔고 난 다음에 HLB 눌리면 HLB가 1, 2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위로 셀트리온 순위가 밀려요. 위에 저항권에서
그대로 두들맞고 내려오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바이오는 높게 산 것 같다는 분 계신데 도대체 얼마에 사야 낮게 산 겁니까? 여기가 이렇게 탄탄한데 여기서 사야 낮게 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려주는 여기는 살만한 자리예요. 1.08인가 빠졌을 것 같은데 주식 사가지고 1% 빠질 것도 그 용인 안 할 것 같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할게요. 100% 다 먹으려고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또 한번 저한테 좀 소개시켜 줘보십시오. 없어요. 없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다는 걸 마음속에 가지고 주식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셀티론 삼행제 상당히 주가 그럼 별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까지 문제없어요. 44만 2천원 43만 6천원까지도 적당히 다 허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 번에 다 사라고 안 그랬어요. 분명히 적당히 나눠서 사면 반등 시도 나올 때 충분히 플러스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HLB는 상승세 좋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들어왔고요. 눌림목 추면 89,000원대 매수 시도해 볼 겁니다. 한 2-3일 눌려주면. 신라젠, 자, 60일 인근에서 도치 모양으로 그만하게 움직여 있어요. 별로 사자 이런 이야기는 들으고 싶지 않습니다. 네이처 셀은 절대로 접근하지 말자. 그 이야기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위에서 좀 사살 밀려야 되는데 이렇게 적당하니 조정받아야 되는데 좀 크게 2%대로 좀 밀렸기 때문에 안나, 러시아에 있는 안나 러시아에 있는 안나 자, 이 모양은 조금 안 좋은데 여기를 깨는지 46만 2천원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잘 좀 지켜보셔라. 그리고 러시아 인터넷 상황이 암만 안 좋아도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주변에 인터넷 잘 아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접속할 수 있으면 즉석에서 궁금한 거 다 말씀드리면 더 좋겠죠.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로메드 저항 받아야 될 자리에서 적당히 저항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기적으로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요. 제넥신 단기 하락 추세 강하게 뛰어넘고 자 여기 밑에 몇 개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양호하네요. 그죠? 자, 메디톡스 전일 강한 상승세 유지 못하고 그냥 상승하다가 밀려버렸어요.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바이오 전체적으로 크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 놈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니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샀다. 쌈바 샀다. 자, 현금 보유 비중 그 종목들 빼고 30%면 30% 몇 프로 있습니까? 셀트리온 28만 전부 매도 잘했어요. 그렇게 한 겁니다. 28만원에서 밀리는데 말라들고 있습니까? 만원 빠졌다. 만원 어제보다. 그죠? 만원이면 장난입니까? 3% 넘게 빠졌어요. 그죠? 현대차 갖고 계신다. 12만 4,500원. 현대차. 현대차 적당하게 더 사가세요. 제가 보기엔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갈 겁니다. 아마 빨리빨리는 안 될지 몰라도 적당히 한번 턴할 때 됐거든요. 다른 거 적당히 턴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기전자 밑으로 제법 낙폭이었는데 들어올렸고 하이닉스도 이렇게 낙폭이었는데 들어올렸고 전부 다 그렇거든 지금 거의. 그죠? 삼성 SDI도 그렇고 얘들 2-3일 내려와야 된다니까. 그럼 바톤 터치 자 보십시오. 얘들도 제법 조선주도 제법 올라왔는데 건설주도 뭐 제법 올라왔고 현대차 물론 뭐 여러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 현대차가 뭐 굳이 밑에서 헤매야 될 이유 있겠습니까? 한번 올라온다고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현대차에 내일 집중하십시오. 쌈바도 멸주했으면 조금 더
여력이 있겠네요, 그죠? 45만원이니까 1000원 빠졌네, 그죠? 46,400원 삼성전자 오늘 매수했다고요? 오늘 매수하면 좀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타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닥터케이 여기서 던지진 않고 있지만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밀린 자리에서 던졌잖아요. 이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지금 안 던질 겁니다. 위로는 보고 있는데 지금 사기는 애매하고 여기 밑에서 44,000원대 더 가자고 했던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기 전고점 라인이고 그럼 던지지. 아, 노, 던지진 않을 거예요. 왜? 적당하니 움직이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고는 있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거죠. 자, 영어로 적어가지고 좀 잘 읽어볼게요. 개오개오다? 어려워요. 예, 상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내용이 많다. 휴젤 평균 단가 438,000원. 제약 관련이잖아요, 그죠? 괜찮다고 제가 들었는데 40%. 저 모든 종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욕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전업이 아니에요. 휴젤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제약 중에 괜찮은 실적이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아이고 잠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앞에 장애물이 많아요. 마이크 때문에 많아요. 독수리, 너무 독수리라고 욕하지 마세요. 438,000원. 여기 인근이네.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샀죠? 맞다, 맞다. 최근에 샀으면 잘못 산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딱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 왜? 닥터케이는 우상향하는 종목 사자 그랬어. 우하향하면서 전저점도 깨지는 자리 샀어요. 안 좋게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로 꼽히는 정도의 안 좋은 지점을 샀어요. 첫 번째 안 좋은 지점 정도는 여기, 두 번째로 안 좋은 지점 여기에요. 본인은 한 두 번째로 안 좋은 지점 샀어. 왜? 역배열로 돌아서는 여기 모든 역배열 시초 지점에서 헤딩하는데 사면 안 좋아요. 밑도 축 처지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반등시도 나는데 왜? 여기 전저점 인근들이 있으니까, 여기 전저점 인근이 있으니까 지지권, 비교적 지지권이니까 한번 수돕했는데 밑으로 전저점을 깼죠? 두 번째로 안 좋은 정도예요. 여기서 올라오다 다시 밀리죠?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자, 그게 한꺼번에 다 샀는지 아니면 물타기 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는데 물 탔죠? 물 탔다 안 탔다? 아니면 조영란님, 제가 오늘 삼성전자 매수를 하는 적 없었어요. 저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삼성전자 제가 언제 온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삼성전자 밑에서 산 사람의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47만원 여기서 흔들흔들 할 수 있어도 안 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거 제가 노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지 사도 된다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남겨보십시오. 갭 상승해서는 좋은데 사라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할 이유 없다니까요. 사라 그랬다고요? 제가 방송 돌려볼게요. 만약에 그 이야기 했으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건데 사라고 안 했어요. 저는 제가 거짓말 할 이유 없어요. 제가 깨지면 깨졌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거짓말 할 이유 뭐가 있습니까? 밑에서 산 사람들 여기서 쉽게 안 던질 겁니다. 던지지 마세요 이랬지 사라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60일도 넘었네요. 굿! 여기까지는 했지만 사라고 이야기 안 했어. 거짓말 안 합니다. 쪽팔리게. 본인이 띄엄띄엄 들어가서 잘못 알아들었겠지.
알아서 하십시오. 별로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물 탔죠? 물 타면 안 돼요, 그런 거. 제 탓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10원 안 받고 하면서 싫은 소리 듣기 싫어요. 제가 밥 먹고 할 일이 없습니까?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몇 시간씩? 손해볼 거 스톱 시켜주고, 하지 마라고 막아주고, 손해볼 거 끊으라고, 더 손해보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밑에서 먹은 거 잘 챙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팔라고 하는 거, 여기서 팔까요? 노! 해가지고 먹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싫은 소리 들을 이유 뭐가 있습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 못 진다고 분명히 단서를 겁니다. 근데 하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분 안 좋아요. 자, 여러분들 아침에 방송 다 돌려보세요. 그 말 했다면 저한테 남기세요. 쌍욕해도 좋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살아했네, 딱 이렇게 남기세요. 저 방송 다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물타기 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타기 했다는 이야기는 여기보다 위에서 어디서 사가지고 한 번 더 넣어가지고 물타기 했기 때문에 44만원 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던져야 되고, 여기가 깨지는 순간 무조건 던져야 돼요. 44만원. 그죠? 그래서 다행히 반등 나왔어. 지금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43만 8천원. 지금 현재 42만원이네. 그죠? 야, 여기 44만원 왔을 때는 그래도 던지는 게 정석인데, 주식을 좀 할 줄 아시면 여기가 깨진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끊는 게 정석인데. 자,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40만 깨지면 절대 안 되고요. 위로 반등 나오기 지금 당장 쉽지 않아 보이는데, 바이오가 하도 흔들흔들하고 스펙타클하니까 만약에 기회를 잡고 44만원대 오면 이평선 20일에 저항받고 깨진 저점은 저항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적당히 끊고 나오기를 권유드립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내일 쌈바 양봉 뜨면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뭐 괜찮겠지. 잠깐만. 야 호야, 너 바이오 적당히 정리해라. 적당히 다섯 개씩 갖고 있으면 컨트롤 못한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 호야 잘 들어봐봐. 여기 지지하면 적당히 실어 들어가도 된다. 그지? 내일 반등 넣을 때 바로는 쫓아가지 말고, 만약에 반등 넣으면 처지면 일단 좀 더 내비두고, 처지면 여기까지도 처질 수 있으니까 좀 더 내비두고 반등 넣을 때 한번. 근데 제법 많이 처졌거든. 그지? 그리고 얘들이 수급이 하는 꼴을 보면 밑으로 속된 표현 좀 쓸게요. 개박살 내지는 않을 것 같아. 한번 털어주기 정도 내지는 바이오가 워낙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좀 같이 그럴 뿐이지, 너는 여기 밑에서부터 쭉쭉 들어와가지고 지금 평균 단가 얼마야 한번 올려봐봐. 니는 크게 마이너스도 아닌 걸로 아는데, 위에서는 뭐 니가 알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삼바 빼고 다 정리했다. 됐어. 그래, HLB는 좀 먹고, 추가로 먹고 팔았냐? 꼭대기에서 쫓아가면 안된다. 물론 밑에서 먹었지만 45만원. 그러니까 500원빼 안 빠졌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제대로 같이 채팅방 회원이거든요. 제대로 같이 사 할 때 들어간 사람은 손실 아니에요. 500원 손실이에요. 아이고 진짜 손실 크다. 500원. 이 사람이 44,100원에 삼성전자 들고 있다고요. 들고 있냐? 팔지 말아 했는데. 맞다 아니다 남겨봐봐. 이 사람이 제가 하나투어 손절해서 죄송합니다. 내 기준으로는 한 7-8% 깨졌는데, 뭐 방송 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깨졌더라고요. 홀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44,000원 사서 지금 얼마 올랐습니까? 2,400원 올랐네. 2,400원이면 4만원에 몇 프로입니까? 그죠? 위로 더 올라가면 더 먹겠네. 그래서 제가 집중케어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손절하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 들어가고 또 쿨하대. 그러면서 삼성 쌈바 사하니까 알아서 사고, 그 다음에 이거 사모 컨덴서
던질까요? 노 해가지고 뭐 6, 7% 올라가게 만들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친 거 없다는 주인공이 호야입니다. 호야. 얄팍한 놈 아니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10만 5천원에 정리했다. 야, 호야, 키도 좀 하긴 한다. 조금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는 약점이 좀 있긴 있는데 그 약점만 내가 말한 대로 좀 한번 잘 해봐봐. 니 잘되라고 하는 소리지 내가 니한테 태클 끌라고 하는 거 아니다. 마음을 딱 열고 그 이야기에 맞다 싶으면 수용 좀 해봐. 그러면 니한테 훨씬 도움 될 거다. 대한광통신 대지 우리 채팅방 회원인데. 자, 여러분들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생각대로 님도 들어와가지고 거의 퍼펙트하게 먹고 있어 진짜. 그죠? 9만원에 매도 사막 콘덴서. 야, 그러니까 내가 선수 컨택을 조회수를 그렇게 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잘하자. 그래요. 맨 초기에 말한 게 44,000원, 44,100원 정도입니다. 그 앞에는 팔아먹고 벌써 나왔고요. 그죠? 중구 이하 그 남겨주세요. 얼마에 샀는지. 텔콘. 텔콘은 얼마? 얼마에 샀는지 남겨주세요. 아, 위에 적어놨네. 죄송합니다. 하도 뭐 빨리빨리 넘어가가지고 텔콘 할게요. 텔콘 13,000원 맞죠? 아, 관심있게 본다. 오케이. 자, 텔콘 볼게요. 자, 오늘 조금 제가 좀 처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피곤하거든요. 잠을 진짜 못 잤어요. 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쿨한 사람입니다. 영란님 잘못 알아들었다고 인정하시면 더 이상 마음에 안 들게요. 저도 아까는 순간적으로 좀 화났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할게요. 본인도 뭐 고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니까. 아, 텔콘이 13,000원 비중도 많아요. 뭐 잘못됐다 생각하십니까? 언제 사셨어요? 여기 인근이죠? 딱 보기에 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 주식은 우상향할 때 해야 됩니다. 언제? 이렇게 여기만 일단 두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여기는 조금 빠릅니다. 여기 정도 딱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 매수를 해야 되고 여기를 매수하고 여기 정도 매수할 수 있는데 표 할게요. 네, 중요하니까 상승 초입에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초입에 이평선 20일 깔아놓고 여기에 딱 매수 타이밍입니다. 여긴 좀 빨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같은 거 상승 초입에 못 샀으니까 눌릴 때 모든 이평선 정배율을 다 돌려냈고 양봉 쓸 때 들어가자는 게 닥터케이 주식생 초보 탈출 팁 1이에요. 1. 주식 기초 강의 혹시 구독하셨나요? 안 했으면 구독 누르고 주식 기초 강의라고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그게 보면 126회 정도에 보면 있거든요. 그거부터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 목표치 인근까지 나고 난 다음에 연봉 떨어지면 팔자가 닥터케이가 말하는 주식의 기본입니다. 근데 본인은 언제 사셨는가? 여기 있는 거 사신 것 같은데요? 16,000원에 사서 물타기. 야, 그럼 더 심각한 거죠. 16,000원이면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 세 군데 다 살 만한 자리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자리 아니면 전부 고점대예요. 살데 하나도 없어. 그거 사서 물타가 가지고 만약 탔다 칩시다. 여기가 깨지는 순간 던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물타가 저 정도니까 여기는 상승, 강하게 상승 이후에 박스권, 단기 박스권인데,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나마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데,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언제 던져야 된다? 본인 평균 단가 정도 된 여기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가 깨지니까 밑으로 깨지면서 반등 나와도 또 처지죠? 자, 241만 좀 못 지지하면 어떻게 된다? 이틀 박살나는 겁니다. 그죠?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깨면 절대 안 되고요. 다행히 20일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60일대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96, 자, 여기를 탄탄하게 잘 지킨다는 조건, 7660을 60원을 잘 지킨다는 조건 하에 반등 시도는 8600원 강하게 돌파해야 한 9600원까지 갈수 있어 보이지. 밑으로 세게 깨진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 있다. 20일 깨면, 그리고 마지노선으로 6500원 정도 깨면 손절하시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밑에 20일 깨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 그죠? 20일 깨지면 밑으로 열려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전저점 깨지는데 안 던지고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자, 이렇게 전저점 같은 거 깨지는데 안 던지면 어떻게 되냐. 밑으로 더 쳐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 기관이 매수세 조금 들어오고 외국인 뜨문뜨문 들어오고 월봉을 한번 볼게요. 저번에 그거로 이야기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그죠? 뉴스로. 자, 여기 정도의 트렌드는 돌파했으니까 여기 박스권에서 저점은 5100원과 78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가 일단 현재의 월봉의 모습이고, 위로 강하게 갔다가 한번 쭉 처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도 뭐 전혀 관심이 없는 종목은 아니고 뜨문뜨문 들어오는데 너무 가격이 싸서 좀 그렇긴 그래요. 가격 싼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박스권.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면 6,500원대 정도 지지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단기 7,000원까지 정도가 저항으로 보이고 역시 전고점 인근에서 좀 밀리고 있다. 그러면 일단 추세를 하락 추세를 돌려냈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올라갔다 눌림목 중 3일 전에는 살수 있었겠죠. 적당하니. 그리고 올라갔는데 한번 저항 받을 수 있어. 원래 턴 어라운드 했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크게 보면 박스권이고 여기를 돌파하면서 여기 앞에 저항대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거니까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뭐 적당히 할 수는 있겠어요. 뭐 되게 좋다. 뭐 어쨌다는 이야기 못 하겠어. 좀 가벼운 종목이라서 6,500원 정도 오면 적당히 사 들어가는 건별 문제 없겠다. 그리고 6,300원 정도 깨지면 뭐 손절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문제 없다. 여기가 돌파했고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그죠? 이게 안 깨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접근해 보면 괜찮겠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1000원에. 그러니까 너무 높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런 걸왜 그냥 패스하시죠?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도움되라고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들 핀잔 주려고 하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자격으로 핀잔을 드립니까?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본인 생각할 때. 일일이 채팅 남기기 힘들면 일단 마음속 생각하고 계시다가 맞다 싶으면 1번 누르세요. 아니다 싶으면 그건 아니다고 이야기하든지. 하락하던 추세, 그죠? 단기적으로 돌파했습니다. 닥터K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추세 이렇게 그리고 간다. 여기를 유지한다면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데 많이 간다. No. 10만, 여기 저항권이라고 그랬어, 분명히. 그죠? 10만원. 그죠? 11만원. 여기 저항권이라서 저항권. 못 갔어요. 밀렸어요. 그럼 여기가 안 깨져야 돼요. 근데 안 깨지고 자꾸 여기 이렇게 추세 유지돼야 되는데 깨졌다. 그러면 거의 추세 끝난 겁니다. 60일에서 한번 반등 나온 거 먹고 뭐 이런 건 했을지 몰라도. 자, 밑으로 깨지면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추세가 여기 깨진 순간 거의 상승으로 가는 추세가 많이 흔들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깨지고 끝난 거예요. 이날 무슨 뉴스 뜬줄 아세요?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알겠지. 공매도 금지 종목인가? 과열 종목으로 떴어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추세 깨지니까 어떤 돈 많은 XX들이 여기 죽으라고 때린 겁니다. 10%가 빠졌어. 맞죠? 제가 정확해. 왜? 방송 맨날 하기 때문에. 이거 깨지는데 들고 있는다고요? 이야, 그럼 주식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돈더 잃습니다. 진짜입니다. 벌었는지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패스할 정도 같으면 돈을 딸 수가 없어.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돼.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 치고 여기 던져야 된다는데 욕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하세요. 여기도 던져야 된다는데 욕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라니까. 매도 시그널이에요. 오늘 던져야 돼요. 던져. 무슨 생각 드시는 줄 아십니까? 던졌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이 생각한다고요. 심리가.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지. 예를 들어서 매수 타이밍 나오면. 그죠? 한번 사고 팔았다고 끝까지 안 사고 안 팝니까? 하루에도 몇 번, 수십 번 사고 팔고도 해요. 단타 하는 애들은.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 최강은 안보 공부한 사람 잘 없잖아요. 있기도 있더라마는, 양봉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마는, 제 주변에 있어요.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된다는 거 웬만한 다 알아요. 손이 안 나가. 왜? 야, 옛날에 이렇게 빠지다가 반등도 했거든. 맞죠? 이런 거 때문에 손절 안 했더니 다시 전저점 깨지는 자리니까 손절을 원래 해야 되는데 손절 안 하니까 반등이 안 나왔거든. 그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저점이 깨지면 던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안 던졌는데 반등하거든요. 야, 그러면 이게 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독이라고, 독. 득이 아니에요. 아이고, 안 파니까 박살나구나. 이걸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손해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자꾸 있다 보면 다음에 손절을 안 한다고요. 그래, 여기서 예를 들어가 돈 100만짜리 그냥 주식만 갖고 있었는데 100만원치 여기 인근에 예를 들어 1억 갖고 있었다 칩시다. 안 던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다 경험했던 겁니다. 오히려 막 물타고 그래요. 왜? 옛날에 이렇게 반등한 게 머릿속에 미래 머리에 들어오거든. 야, 딱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합니다. 여기도 봐봐. 이렇게 음봉을 딱 떨어졌다가다 저점 깨다가도 반등 나왔지? 야, 여기도 아직 뭐 지지할 때 있네.
물타기 내진 더 실어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니까요. 10% 빠졌지. 빠질 만큼 빠졌을 거야. 셀티는 삼행제 얼마나 좋은데 물타가지고 박살나요. 잘못하면 근래가 끝장나는 경우 많아요. 진짜입니다. 오늘 던졌어야 됩니다. 무조건. 내일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손절 한번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꼭 내일 꼭 사야 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아까울 수 있죠. 그런데 밑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데서 던졌는데 안 던지고 있다 이렇게 깨질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던져가지고 내일 반등할 수도 있죠. 기본은 빠지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게 하신 게 더 낫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추가 하락 나오고 물론 반등 잠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손실폭 크니까 84,000 정도 안 깨는지 여부, 마지노선을 진짜 82,000 정도는 안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 다음에 비중 축소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아, 오늘 중간중간에 뭐 저도 업이 있기 때문에 전화 받는다고 조금 방송도 멈췄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몸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셔야 제가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딴 거 아니고요. 자, 방송 괜찮았다 싶으시면 생방송뿐만 아니라 나중에 녹화방송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한 번 들었다고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아까 어떤 분처럼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볼 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봤으면 봤다고 밑에 오늘 저점 안 깨야 되는데 버틴 게 오늘 좀 잘못이었군요. 이런 거 남겨주시면 본인한테도 한번 공부가 되는 거고요. 그래야 제가 채팅방이라든지 제가 좀 더 제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케어를 더 해드릴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해서 모든 알림 수신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지인들에게 닥터K 무료 방송인데 좀 들을만하다 그런 생각 드시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무료 방송 듣자. 아침에 1시간 그 다음에 점심 장 마치고 저만큼 무료 방송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퀄리티 있다고 자부심 가지고 방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광고 나올 때는 스킵하시면 도움 안 되니까 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식 후원은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모양 슈퍼챗 있습니다. 후원하실 수도 있고요. 추천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